무슨 일이야? 뭐? 루카, TV 켜. 네, 나도 자연인이다.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다들 조용히 해! 저쪽에서 노랫소리 같은 게 들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자연인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생선 잡고 개구리 잡고 약초도 캐고 개구리 잡고 생선 잡고 개구리 잡고 약초 잡고 와! 와! 어! 와, 잠깐만. 연예인이다. 그 맞죠? 어, 진짜 신기하다. 와, 너무 많이 놀랐다. 진짜, 아, 어떡하지? 완전 그지 중에 상그지가 다 됐네. 너무 많이 무서워졌어요. TV만 틀면 내 얼굴이 그냥 떡하니 나와가지고 다들 뭐 심준석, KK 이러는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괜히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은 새고랑 찰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아주 그냥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런 미친 새끼. 민도혁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순수한 자연이 그 자체네요. 근데 한때는 그 심용 회장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황당 그 자체라니까요. 그 양반은 저를 저기 심준석 사칭범으로 한때 몰았던 사람인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제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할게요. 저거 보고 말하면 되죠? 아, 예, 저거요. 예. 저는 덕선군에서 미용실 하시던 정미소 여사의 아들입니다. 예, 여기 봐봐요. 우리 엄마. 내 남동생, 나. 맞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매튜 회장님. 심용 회장 친자인 걸 부인했어. 그럼 헛소리를. 지금 무슨 속셈인 거지? 사실은 매튜 회장님하고 저는 심준성한테서 가족을 잃었다는 공통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매튜 회장님 과거 이름이 이미소잖아요. 이미소 씨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위 아래층에 같이 살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심준석이가 저지른 화재로 두 집이 다 몰살 당했습니다. 이미소 씨 부인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민도혁이 국민 정서를 건드리고 있어. 여기에도 응원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헐, 그 불쌍한 가족이 민도혁 가족이라고? 생각남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한 동생 민도혁 개불쌍 가족 읽고 누명까지 쓰다니. 시끄러, 아주 신나 죽겠지? 어? 아니 되게 매튜 회장님이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응? 저희 집까지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시더라고. 앞으로 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같이 티키타카에서 일을 하자고. 쇼하고 샷받았네 내가 언제! 국민 영웅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요? 매출 회장님, 아, 왜 돼? 나 이거 아니야. 이민소 씨! 앞으로 심준석 그놈한테서 저를 꼭 지켜주실 거죠? 저 개자식 지금 날 갖고 놀고 있어! 제가 처리할까요? 파근은 미리 제가 해야 돼요. 아, 이대로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니, 친군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진짜 민도혁을 티키타카로 부르겠단 거예요? 못할 게 뭐 있어? 곁에 두고 숨어있는 민도혁의 조력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 매튜 내 사랑. 난 이럴 때 아니야. 내가 밥해 드릴게. 내가. 연일 인터뷰에 나서는 민도혁 씨에 대한 관심이 가히 신드롬급인데요. 이 민도혁 씨가 TV 출연 당시 입은 옷이 완판되고 민도혁 패션, 민도혁 김치볶음밥 레시피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랭크되며 20대 사이에서 민도혁 따라하기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도혁 씨의 춤과 동작을 따라하는 챌린지가 쇼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인 민도혁의 귀환을 소재로 한 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 세이버에서는 국민영웅 이휘소와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저 봐봐요. 춤이다, 춤. 안녕하세요. 나 멋있죠? 환영합니다, 민도혁 씨. 아이고, 여기 또 꽃을. 감사합니다.
여긴 클린 구역이니 안심하도록 해요. 티키타카에서 24시간 전담 케어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야, 근데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우리 매튜 회장님은 어디 계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거 안 돼. 기다리지 마.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형 잘못 아니잖아. 형도 그 빌어먹을 가짜뉴스 때문에 당한 건데요, 뭐.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앞으로 형 동생하기로 했거든요. 그쵸, 매출이 형. 이런 쌍! 아, 그래, 도요가. 어떻게, 병원은 괜찮아? 너무 마음에 들지. 뭐랄까, 마치 재벌이 된 기분이랄까? 굉장히 부담스럽다가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체질인 건가, 재벌이? 맞아.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호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분간은 심준서이가 이렇게 때로 몰려와도 안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사랑합니다. 졸지 마, 이 새끼야. 졸긴 누가 졸아. 네가 쇼를 원하는 거면 내가 아주 화려한 쇼로 만들어줄게. 아, 우리 그거 할까? 네, 기자님들 계시니까 팬 서비스 해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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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민도혁 씨가 일할 곳은 모네가 안내할 거예요. 아니, 모네 씨, 나 그럼 무조건 영광이지. 따라오세요. 7드론에서 민도혁 씨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보호 팔찌의 버튼을 누르면 인근 경찰서와 매튜 회장님께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매튜 회장님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발사자!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과연 심준성한테서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 너무 느리지. 그래도 한번 꼭참고 기다려보는 거야. 나 미치겠다. 10분 경과. 뭐야? 회장님! 아빠 늦었네. 태호가,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이렇게 느긋하게 10분 만에 출동을 해버리면 나도 이미 죽었지. 형, 저거 봐요. 저 CCTV. 난 저게 너무 불안해. 혹시라도 심준석이가 저거 해킹이라도 해가지고 나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너무 무섭다니까요, 심준석이가. 저 CCTV 당장 지우세요. CCTV 왜 이렇게 많아요? 뭐야? CCTV 지우라잖아. 나 이것도 너무 꺼림직해. 나 못하겠어. 해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빨리 좀 지워주세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아, 예, 빨리 좀 지워주세요. 네, 네. 지으셔 있고 지으세다가 정이어니까 여기다가 오. 컴퓨터 안 해봤어요? 아, 예, 제가 컴퓨터는 게임밖에 안 해봐가지고. 나도요. 우리가 점심 먹고 와서 할 테니까. 예, 그러면 저는 한번 게임에 한번 열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하러 가시죠. 네.
아니 칼전방인데 스나로 나를 쐈으니까 칼전방인데. 아 맞다, 이거 마이크가 없구나. 아 이거 타자가 느려버리니까 이거 뭐 할 수가.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오세요. 떡볶이 2인분, 순대 2인분인데 이 어묵 양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이 어묵귀신이야. 우리 동생이 이걸 먹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향후 계획이 이제 판사가 된다. 아니, 실제로, 진짜로. 아유, 엄마 엄청 좋으시겠네. 떡볶이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 어디서 불이 났나 보네? 국밥 두 개랑 맥주 하나 주세요. 아, 맥주 하나. 네. 앉아, 편하게. 너 나 엿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맛있는 거 사달랬지 누가 국밥 사달래? 게다가 한 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와야 돼? 중학교 때 내 첫 알바가 국밥집이었어. 뭐 그런 거 있지? 순대, 뭐 수육, 손님들이 남긴 거. 그런 게 우리 집 최고 만찬이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술은 왜 마셔? 오토바이 대리 있냐? 너, 나 말고. 땡길 것 같아가지고. 야. 아. 어떻게, 아줌마도 한잔 하실래요? 안 해. 엄마들은 자식들 밥 먹는 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난 갈 테니까 그쪽이나 실컷 먹어. 앉아. 싫어. 앉으라고! 야, 너 엄마 앞에서 밥 먹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야, 미치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어. 놀아, 이 새끼. 그랬어요. 뼈다귀 해장국 달라 그랬잖아. 뼈다귀. 뼈다귀. 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장사를 하지 말던가. 뭐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바꿔줘. 빨리 갖다 줘. 진짜네? 이러면 국밥 하나는 공짜로 먹는 거야? 어,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잘못 나왔다고 우기면 된다니까. 나 잘했지. 아, 금지 같은 것들.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 아? 어? 오, 대박! 우와, 자기야! 왜? 사진 좀 찍어줘. 우와! 한문에 맞네. 우와 자기야. 우와 우와 너 팬이에요. 우와, 나 사진 찍어. 금지 새끼가 어디다 손을 대. 당장 안 꺼져? 니네 같은 것들한테 국밥이 아까워. 어머머, 연예인 미쳤나봐.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SNS에 확 올려서 은퇴시켜줄까? 얼마든지 올려. 기왕이면 좀 이쁘게 찍어라. 공짜라면 환장을 해가지고는.
쪽팔리지도 않냐? 걔 그지 새끼들아? 이게 보자 보자니까 입에 걸레를 처물한 날 씨. 야, 나 여자도 때려. 이게 씨. 아! 안 아파, 안 아파. 진짜 안 아파. 괜찮아, 잠깐만. 야, 너 찍지 마. 카메라 치워.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야, 잘 됐다. 사회자께 각자 영상 하나씩 올리자. 너는 국밥집 폭행남으로 전국에 도배가 되는 거지, 알겠지? 알았어. 방 회장이 죽었어요. 경찰에 의심할 수 있으니 병원 밖으로 나와요. 방 회장이요? 뭐라고요? 방 회장이 왜 죽어? 이건 또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야, 진짜... 아, 부국이구나. 민도혁, 이제 그만해.
가자.